오늘의 주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은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 지금 우리 지수가 3000포인트에 오기까지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체 시장의 시총을 대비하는 삼성전자 쪽이죠. 반도체 부분인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올해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종목의 테마는 상당히 많은데 그 순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혼란이 좀 올 수도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.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대주주 매도, 그죠? 뭐 세금 관련해서 그게 아마 기준일이 내일까지일 겁니다. 28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니까 지금 보면 지난주에는 계속 보면은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컸습니다. 금요일날에는 뭐 개인들이 그 1조 가까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어떤 3천선이라는 것이 저항이 아닌 약간의 어떤 지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군단들이 누구냐면은 반도체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뭐 지금 8만 전자 이러는데 저항대 와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12만 원대의 어떤 저항대에 걸려 있지만 지금 그 지표의 어떤 기술적 흐름을 보면은. 좀 눌린 구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수가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선거 공약들도 뭐 5천 포인트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본다면은 내년에도 지금 현재 어떤 모습에서 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.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. 그와 같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 동진세미켐이라든지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타이거일렉이라든지 이렇게 좀 개별성으로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따라오는 이런 어떤 반도체 종목들이 있는 것이 좀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저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내연차에 엔진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전기차 뭐 수소차 이렇게 움직였는데 사실 보면은 전기차의 가장 그 핵심은 배터리고 그죠? 수소차의 가장 핵심은 비용이 비싸다는 거.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관망을 하는 자세였지만 우리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고하게 이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NPC라든지 뭐 영화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주고 수소차도 DI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줬다라는 것이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이 종목들의 어떤 상승 탄력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 받침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. 또 뭐 지금 LG 이노텍 같은 이런 애들을 또 보면은 지금 애플카와 관련해서 그죠? 이 항상 종목이 형성이 되었을 때 혼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같이 동반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단들이 같이 움직여줄 때 그 종목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커지거든요. 지금 보면은 뭐 자아전자가 움직여준다는 거, 현대차가 움직일 때 뭐 로봇 관련한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, 자율주행이 움직인다는 거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대형주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미리 말씀드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